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신실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하루의 시간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를 비춰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세대가 주는 거짓된 생각과 욕심,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더욱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직 주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사로잡히려 할 때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사 주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여호야김 왕에게 경고하신 바대로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처럼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아들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인 맛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 시드기야로 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던 586년까지 통치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정이라는 뜻이지만 그가 행하는 바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뜻에 따른 삶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죄악과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아 죽임을 당한 왕들, 엄밀히 말한다면 형제들의 죽음을 목격하고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 왕가의 정통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에 그는 처음부터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주의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도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정치적 생명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아주 작디작은 자기 일신상의 만족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의 이런 모습은 그대로 그 온 백성과 나라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서 묵상한 바대로 36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여호야김과 지도자뿐 아니라 오늘 37장을 볼 때에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일로 잠시 고향 땅을 방문하고자 예루살렘을 나가고자 했을 때 이를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여겨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를 적과 내통한 자로 규정하고 경비대로 끌고 가 매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톡을 이 웅덩이에 던져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수십 년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회개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를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아니라고 부인해도 거짓으로 몰아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말단 문지기로부터 왕과 고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지와 처지가 어찌 되었든지 왕으로서 바른 판단과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게 잡혀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의 이야기를 듣거나 상황을 분별하여 공정한 재편이나 판결을 하려 하기보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비밀히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분명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비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온 이유는 19절의 말씀,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 해오던 바대로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찌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밝히 전해진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은밀한 어떤 말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말씀을 주어도 그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예레미야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것을 넘어서 친바벨론 성향의 선지자로 매도되고 동족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죽임을 당함처럼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계속되는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누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늘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그런 마음이고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동족이지만 그 백성에 대한 미움이 자라났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의 마음도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기 생각과 입장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남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라 끝까지 사명을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 기대와 소망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옳은 것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으로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쉽게 시드기야의 길이 아닌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우리는 고민에 빠질 것이고 입술로는 예레미야의 삶을 따른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시드기야의 길로 이미 들어서서 걸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시드기야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 사람의 지위와 능력, 지식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씨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 다른 하나는 자기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이 백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치열한 씨름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씨름에서 자기가 이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고 자기의 바람이 성취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 했지 자신이나 백성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 해도 그는 이 시험과 씨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도록 하는 씨름을 했습니다. 말씀에 자신이 지고 말씀에 따라 순복하고 자신이 철저히 지는 이 영적인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끝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시드기야는 패망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지도록 하는 씨름을 했던 예레미야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심처럼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를 가장 높이심처럼 주님께서 이 씨름에서 진 그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씨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힘쓰는 그런 씨름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욕심과 거짓에 물들었던 야곱처럼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여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기려고만 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 자랑, 욕심, 만족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시드기야와 같이 씨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씨름을 속히 멈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하는 그런 씨름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득되고 그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오늘도 부더니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릇되고 못된 우리의 자아들을 우리가 먼저 싸워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고 성취되기를 힘쓰는 삶을 이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평강과 자유,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어리석게도 내 뜻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들과 그런 자리들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지고
주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자리와 대상,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도 이 질문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헛된 씨름으로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시드기야와 고난과 고통,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이기도록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부더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던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이제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와 육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기려 하기보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자아를 먼저 주의 뜻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거룩한 씨름을 하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로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람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며 누군가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려 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찾고 주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죄로 오염된 우리 자아와 욕심, 교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2020년에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참된 주의 사랑으로 백성과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 소견에 옳은 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게 하시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말씀과 믿음에 따라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매일매일 성취해 나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 은사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과 결혼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와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맡겨진 삶을 거룩히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